빠라밤. 아하, 반갑습니다. 빠삐입니다. 오토바이를 가만히 세워뒀을 때 1단에서 6단까지 들어가지 않는 게 과연 정상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속에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km, 20km 정도 때 속도일 때 3단 이상 이제 6단까지 기어를 넣었을 때 뭔가 기어가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중간에 살짝 걸렸다가 억지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게 이게 정상인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는 기어가 엔진 회전수나 속도가 굉장히 높을 때 기어를 저단 기어로 넣거나 고단 기어보다는 저단 기어죠. 속도가 높고 RPM이 높을 때 저단 기어로 내릴 때 이게 기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갈리는 느낌, 어거지로 기어가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그게 과연 정상인가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의문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번 영상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또 서두길러 그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어 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시프트 드럼이라고 합니다. 시프트 캠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시프트 캠, 시프트 드럼으로 불려요. 요 래챗 부분이죠. 엔진에 보면은 이 시프트 요 부분이 우리가 발을 밟았을 때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요 부분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각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죠. 홈이 파여져 있는데 어디랑 연결되냐? 각 기어를 담당하는 이게 시프트 포크입니다. 시프트 포크. 여기에 딱 걸리게 돼 있죠. 이렇게 파져 있는 길을 통해서 이 위치가 좌우로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게 됩니다. 이 드럼이 회전을 하면서 파여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게 기어 변속의 원리라고 해야 되죠. 자, 이게 기어고 여기가 시프트 포크가 걸리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게 지금 이거네. 이렇게 유격이 많이는 없어요. 유격이 이것도 짧습니다. 소모품이에요. 보면은 마찰된 흔적이 보입니다. 정밀 가공되어지는 부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부분이 이게 기어예요. 기어를 변속을 하면은 요 미션 시프트 캠이 움직이면서 이 포크를 움직여주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어가 여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움직입니다. 그죠? 우리가 오토바이가 멈춰 있었을 때 기어가 잘안 들어가는 이유 뭐겠어요? 이렇게 걸리는데 기어가 들어갑니까? 응? 잘안 들어가죠? 잘안 들어갈 때는 오토바이를 앞뒤로 움직여주면은 이 위치가 조금씩 돌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기어가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봐, 이렇게 돼 있으면 기어가 안 들어갑니다. 또 다른 거 보시면은 자, 이 축은 샤프트와 같이 움직여요. 그죠? 샤프트로 움직이면 같이 돌아가. 근데 얘네들은 공회전을 합니다. 그죠? 공회전 해요. 얘네 두 개는. 그 말이 뭐냐? 기어 변속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요 톱니와 요 톱니의 속도가 같아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해서 가면은 뭐 어떻습니까? 도로를 합류할 때 기존에 흐르고 있는 자동차 흐름 속도에 맞춰서 진입을 해서 합류를 해야지 뒷차가 급정거하거나 놀라거나 화내서 경적을 울리는 일이 없이 자연스럽게 합류가 가능하잖아요. 얘랑 속도가 차이가 나. 고속도로에서 30km, 40km로 진입하는 초보들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뒤에서 달려오던 차들이 놀래가지고 급정거를 합니다. 막 클락션 눌리고 난리가 나죠. 그거랑 똑같아요. 기어 변속이 매끄럽지가 않잖아. 이게 회전 속도를 맞춰주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 더블 클러치라고 했던 그 기술이 요 싱크로나이저가 좋지 않아가지고 특히나 미션 방식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바이크도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그 더블 클러치 기능을 써주면은 기어 변속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기는 해요. 요런 식으로 요 부분이 이렇게 맞물렸을 때 우리가 기어가 체결이 돼서 요 이빨에 동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얘는 고정돼 있잖아. 그냥 가만히 두면 헛돌아요. 얘가 걸려 있어야지 이제 기어가 들어간 거야. 그죠? 이 부분, 이 시프트 포크가 마모가 심해가지고 얘를 약간 덜 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원래는 이렇게 완벽하게 물려야 되는데 마모가 돼서 힘껏 밀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기어 변속 시프트 로드 세팅을 잘못했거나 특히나 이제 사지 스텝을 장착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 기어가 이렇게 꽉 물려 있어야 되는데 살짝 물려 있어.
이럴 때 스로틀 감으면은 팍 빠집니다. 그러면은 기어가 중간에 걸리는 거죠.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닌 애매한데 걸려 있다가 기어 페달을 밟거나 올리면은 가락 하면서 이제 강한 금속 갈리는 소리가 나는 이유가 얘가 고속으로 이게 회전하고 있는데 얘는 속도가 떨어져 있잖아. 분리가 돼 있으니까 얘만 고속으로 흔드는데 속도가 맞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맞추다 보면 여기 이게 톱니끼리 부딪힌 소리가 금속 갈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미션 잘못 넣었을 때 특히나 1단에서 2단 들어갈 때 중립 CP죠. 중립에서 기어가 빠지잖아. 그때 1단을 넣건 2단을 넣건 넣으면은 으악 하면서 이제 그죠? 공회전 엔진 회전수가 높아졌을 때 억지로 넣으면은 그런 소리가 나는 게 얘네들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예요. 그리고 기어가 빠지는 거는 얘요 부분이 이제 딸가서 못 밀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 부분 맞물리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이 마모가 심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요렇게 딱 각이 져 있어야 되는데 각이 딸가서 각이 진게 아니고 약간 원형으로 약간 R 뭐랄까 R 값을 가진다고 해야 되지 몽뚱하게 그 마모가 되는 경우에 힘 조금만 받아도 빠져버리는 거예요. 미션 같은 경우에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축적이 되면은 바로 티가 나죠. 시동이 안 걸린다던가. 얘네들은 근데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잠깐 이렇게 상처 낫는 걸로는 증상이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이 미션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미션 관리가 잘못돼 있으면은 모르고 타다가 엔진을 뜯어야만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작업을 했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을 뜯어야만 이 미션 교체를 하고 구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태 점검 또한. 돈이 많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엔진 뜯어야 된다니까? 크랭크 샤프트하고 그 실린더 이런 것들은 데미지가 조금만 축적이 돼도 티가 납니다. 바로 출력 저하, 이상 소음 이런 것들이 나는데 얘네들은 처음에 초보들이 어떻게 탔고 상태가 안 좋은 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상당히 데미지나 이제 마모 정도가 진행이 되어야만 기어가 빠지든지 기어가 잘안 들어간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기고 새 오토바이를 출고를 하고 나서 내가 한 3만 킬로 정도 탔을 때 미션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보통은 제품 문제라기보다는 평상시에 내가 오토바이 기어를 변속하는 그 습관 자체가 올바르지 않게 잘못된 방식으로 변속을 했기 때문에 3만 킬로 정도쯤에서 미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킥시프터를 장착을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제가 영상에서 올렸지만 그죠? 이 부분이 요게 억지로 집어를 넣는단 말이에요. 킥시프터 텃오프 타임이라고 하죠. 엔진 차단 타임을 잘못 설정해 놓으면은 너무 빨리 끝나거나 아니면은 너무 늦게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 점화 타이밍이 딱딱 맞아, 점화 차단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은 얘, 요 이빨 부분에 손상이 오거나 억지로 강제로 기어를 까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요이 회전 부분이 시퍼렇게 마찰 때문에 시퍼렇게 열먹어 있어요. 요것도 그렇고 지금 얘도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키로수도 연식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라인더질을 해보신 분들 아시죠? 금속 자체 이어 끝에 보면은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이게 져 있잖아요. 그 얼룩이 있죠. 이게 열먹은 흔적입니다. 요 부분 그죠? 요거 열먹은 흔적이에요. 억지로 돌아가면서 기어 부분하고 맞물려서 억지로 기어 변속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죠. 특정 기어 단수만 그래요. 일단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빠바.